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CNB 대전 세종 중남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CNB는 시민기자단을 통해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민들의 다양한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 시청자 뉴스는 대전 중구 사정동에 위치한 동물원, 튤립이 만개의 볼거리가 가득한 플라워랜드에서 전해드립니다. 인생 제2막, 은퇴 후 새로운 일자리를 통해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대전 동구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을 조성구 시민기자가 만나봤습니다. 2024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발대 시기 거행된 동구청 12층 공연장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참석하여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또 다른 시작과 활기찬 노후를 다짐하는 열기로 가득하였습니다. 올해 노인 일자리 규모는 또래 방문 도우미 40명, 금빛 나눔 봉사단 120명, 에코 천사 봉사단 20명 등 11개 사업단에 총 591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행사 시작을 알리는 축하 공연에는 평소 어르신들이 방문하여 봉사하는 봉곡 유치원 어린이들이 출연하여 즐겁고 상큼한 노래와 율동을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선물하여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동구 행복한 어르신 복지관 김명희 관장의 인사 말씀에 이어 박희조 동구청장과 박영순 동구의회 의장의 축사가 있었고 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서와 팀장 임명장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올해 역점 사업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에코천사봉사단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 우유팩을 다 모아서 휴지로 바꿔서 어린이집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또는 독거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배부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1개 사업단 중에서 어르신 인형극 시니어캅스 회원인 한 어르신은 손수 만든 인형을 소개하면서 늦은 나이에 봉사할 수 있는 기쁨과 보람을 안겨주어서 제2의 인생을 사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노인 일자리에서 인형극을 해서 참 보람을 느끼고요. 그리고 제2의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애들한테 가서 교통안전에 대해서 내 몸을 깨끗이 씻어야 된다든지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런 그 전래동화 같은 것도 인형극으로 다 하거든요. 이 어머니도 그 효성스러운 호랑이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인형인데요. 우리 인형극 단원들이 이것도 다 깎아서 옷에서 입혔어요. 그만큼 우리 인형극 하신 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나이 잡수신 분들도 집에 계시는 것보다도 복지관에 나오시면은 참 큰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우리를 너무 따뜻하게 해주셔서 마음이 그 두렵지가 않고. 이뻐요? CNB 시민기자 조선구입니다. 노인 일자리를 통해 보람을 느끼고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인터뷰 내용이 참 인상적인데요. 새로운 도전,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어르신들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는 6월부터 열리는 제42회 대한민국 연극제, 그 예선이 열렸던 33회 대전 연극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전 연극제는 대한민국 연극제에서 세 차례 대상을 수상했던 만큼 실력 있는 단체인데요. 올해는 어떤 작품들이 막을 올렸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윤영순 시민 기자입니다. 2024년 2월 25일부터 2월 29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도장 찍으세요 연극이 대전 예술의 전당 앙상블 홀에서는 2월 25일 극단 홍시의 삼은난적, 2월 27일 극단 라일락의 백화에 이어 2월 29일 마지막 날
세 번째 연극 국제연극연구소 HUE의 도장 찍으세요. 연극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제33회 대전연극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대전연극은 그동안 대한민국 연극제에서 대상 수상도 세 번씩이나 한 아주 저력 있는 그런 연극회입니다. 이번에 대전 예선에서는 세 개의 극단이 이렇게 출전을 했는데 금년에도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전국 대회 나가서도 훌륭한 그런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대전 연극제는 어쨌든 나름 전통도 있고요, 뭐 역사도 있고, 그리고 또 어쨌든 나름의 치열한 지역에서 경쟁을 거쳐서 또 이렇게 무대를 올리시는 거라 좀 오늘도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또 그리고 마지막 작품이잖아요. 예. 좀 충분히 좀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극을 마치고 대전 연극제 대상 수상식이 있었습니다. 대상 수상식은 자리를 옮겨서 3층 컨벤션 홀에서 열렸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대전연극협회 부지회장 남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새 작품이 각기 굉장히 다른 특색을 가진 그 작품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작품을 그리고 배우 연기상을 뽑아내기가 쉽진 않았습니다만 그 총평에 대해서는 아마 며칠 후에 홈페이지에 글로 있을 거니까 그거를 참고하시고요. 2016년 전국 연극제에서 대한민국 연극제로 명칭이 변경된 후 8년 동안 단체상 3회, 은상 2회를 수상하였고 어느덧 33회의 대전 연극제를 맞이한 대전 연극인 모두에게 감사함과 존경을 표하고 또한 대한민국 문화, 예술, 체육, 허브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대전시장님과 대전시청의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를 드린다는 윤진영 대전연극협회장의 인사말도 있었습니다. CNB 시민기자 윤영순입니다. 대한민국 연극제에 앞서 예선이 치러졌던 대전 연극제 소식 함께 하셨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대전의 연극계가 전통과 역사가 참 깊었다는 사실을 윤영순 시민기자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예술적 가치가 담긴 연극 문화를 더 많이 접할 수 있기를 앞으로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먹거리의 보물창고인 바다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바다환경 지킴인데요. 15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들의 지킴이 활동을 박오덕 시민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충남 서천군 다사리 마을의 바닷가에서 해양 쓰레기를 주워 담고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서천군이 바다환경을 깨끗이 하는 것은 미래 먹거리는 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도 하는 계획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서천의 그 미래 먹거리는 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바다의 역할이 상당히 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해양환경 도우미 그 제도는 2016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관주도의 대청소 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일자리도 좀 그 챙기면서 상시 쓰레기 수거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그 생각을 해서 충청남도 부조 사업을 통해 가지고 공고를 통해서 적은 인원 3명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그 사업이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고 또 성공적으로 비춰지었기 때문에 그 사업이 확대될 수 있었고요. 바다 환경 지킴이 활동은 서천군 연안 일원의 바다 환경 정화를 위해 두 팀으로 나누어 모래사장에 각종 해양 쓰레기를 줍고 모아서 마대에 담았습니다. 특히 한 곳의 해변에서
하루에 나오는 해양 쓰레기는 9마대까지도 나오고 무겁지만 주기적 활동으로 건강해져서 보람도 있었습니다. 이 플라스틱, 또 물병, 또 이 바닷가에서 그 저 폐, 그물, 이 썩은 거 이런 것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을 수거를 하면서 깨끗한 걸 보고 참 이제 기분이 상쾌하고 이제 걸음을 많이 걷고 또 열심히 신체적인 운동을 하니까 집에 가면은 밥맛도 좋고 아주 잠도 잘 오고 이렇게 해서 참 뭐 다치지 않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다 환경 지킴이 활동을 3년째 하고 있는 어르신은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하며 서천의 바다가 깨끗해진다는 보람과 시민들이 동참할 때 바다 환경은 더 깨끗해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플라스틱하고 비닐하고 이제 어망이 있는데 실제로 수거를 해보면은 너무 오염이 되어 있고 사실 그 하나하나 수거를 함으로 인해서 이 우리 팀원들이 하나라도 더 수거를 함으로 인해서 자긍심과 그리고 서천의 발전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바다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활동 지원을 하면서 보람도 있었습니다. 해양 쓰레기 뭐 모니터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참여를 해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그런 그 협의체도 구성을 그 해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해양 오염 방제, 그 오염 사고 방제를 위해서 또 이 서천 같은 경우는 보령 해양 경찰서 주관으로 그 오염 사고 대비를 위해서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훈련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미래 먹거리 산실이 될 수 있는 곳으로 서천의 바다 환경 지킴이 활동과 시민들이 동참하여 깨끗한 바다 환경을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CNB 시민기자 박오덕입니다. 우리의 미래 먹거리인 바다를 깨끗이 하는 모습에 모두가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쓰레기를 재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쓰레기마저 버리지 않고 재활용하는 이들의 앞으로의 활동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산딸기는 두말할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 지역의 자랑, 논산의 특산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올해 열린 딸기 축제에 40만 명 이상이 방문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축제 소식을 김수환 시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따스한 햇볕과 봄바람 속에 논산 시민 가족공원에서 나흘간 진행된 논산 딸기 축제에 많은 인파가 모여들었습니다.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있는 행사장에서 무엇보다 눈길이 쏠리는 것은 딸기였습니다. 딸기 판매대에서 시식도 하면서 향기롭고 맛이 좋은 또 저렴한 가격에 끌려서 딸기를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딸기라면 논산이며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축제여서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온 듯합니다. 논산 처음 와봤는데 되게 사람도 많고 되게 딸기 값도 저렴하고 되게 맛있어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논산에 딸기 축제가 있다는 거를 이번에 처음 알게 돼서 오게 됐는데 생각보다 규모도 엄청 크고 볼거리나 먹거리가 많아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딸기가요 굉장히 많고 싱싱하고 맛있고 싸고 그래요. 좋아요. 잘했어요. 논산에서는 1960년대부터 딸기를 재배하기 시작했고 현재 국내 최대 딸기 주산지로 1,900여 농가에서 연간 2만 8천여 톤을 생산해서 1,800여 원의 판매 수익을 올리고 있다 합니다. 논산시 농업인의 효자 작목이라 하겠습니다. 올해 2024 논산 딸기 축제 26회를 맞이했습니다. 2027년도 논산 세계 딸기 산업 엑스포를 앞두고
올해를 엑스포의 원년으로 삼고 3년간 저희가 딸기를 주제로 해서 다양한 그런 산업화가 될 수 있는 컨텐츠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대형 돔 형태의 딸기 조형물을 오시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딸기를 주제로 해서 논산의 미래를 상징하는 그런 조형물입니다. 논산의 비옥한 토양과 맑은 물, 풍부한 일조량 덕에 명품 딸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딸기 재배 농민들은 말합니다. 딸기 재배는 추운 겨울에도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데 요즘엔 스마트팜으로 영농 기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 많은 인파가 모여들자 딸기 재배 농민들의 표정은 매우 밝습니다. 아니 예상 밖으로 많이 호응이 좋습니다. 예, 호응도 좋고 생각보다 두 배로 더 팔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홍성에서 육성한 홍이란 품종이에요. 홍이는 식감 경도가 뛰어나요. 신나는 무대 공연과 어린이를 위한 꼬마 열차 운행, 또 국산 헬기 탑승 체험 등 다양한 행사로 흥겨운 축제를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CNB 시민기자 김수환입니다. 계속해서 논산딸기 축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 축제는 대표 특산물인 딸기를 맛보고 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초대 가수들도 함께해 관람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윤영순 시민기자입니다. 2024 논산딸기와 사랑에 빠지다로 논산시민가족공원 및 시민운동장 일원에서 4일간에 걸쳐 논산의 특산물과 함께하는 즐거운 축제와 전통문화 행사가 열렸었습니다. 논산딸기 풍물 한마당, 달콤한 유혹, 뮤직 피크닉으로 전야제가 열렸습니다. 우리 지금 자라는 아기들이 체험도 하고 또 딸기 화분도 키워보는 어떤 그런 패키지로 지금 저희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방문해 주셔서 아기들한테 식물도 키워보는 거, 딸기도 키워보는 어떤 그런 체험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논산시리 합창단 테너 김호준, 바리톤 곽형근입니다. 이렇게 2024년 맞이해서 논산 시민들과 함께 행사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같이 노래하면서 또 분위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모두 논산딸기 축제 오셔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논산딸기 파이팅! 여기는 딸기 공예 어디까지 해봤는데 비주 공예랑 리본 공예 체험해 볼 수 있는 코너고요. 여기 가족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함께 체험해 볼 수 있는 코너예요. 여기서 지금 논산 딸기 축제에서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는 코너니까 많이 많이 오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첫 곡으로 제 노래 중에 러브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 날 모두 다 주고 싶어 널 위해서라면 오직 나만이 네 가슴에. 많은 행사가 있었는데 논산 풍물 한마당과 달콤한 유혹, 뮤직 피크닉, 그리고 태권도 시범 공연단은 특히 많은 박수를 받고 즐겼던 행사였습니다. 시립 합창단 소리날의 난타도 있었습니다. 추억의 7080 순서로는 가수 조장혁의 노래로 시작돼서 논산 시민과 모든 행사장의 많은 박수와 즐김의 행사였습니다. CNB 시민기자 윤영순입니다. 대전에는 다양한 박물관들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지난 2021년 말에 개관한 태미마을 박물관입니다.
이곳에서 대전의 마을 돌장생과 바위구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 전시회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이곳을 홍양숙 시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전에서 처음 개관한 주민주도형 마을 박물관인 태미 마을 박물관에서 대전의 마을 돌장승과 함께 바위구멍도 소개하고 대전의 돌문화유산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고 왔습니다. 2021년 12월 대전에서 처음 개관한 주민주도형 태미 마을 박물관은 주민이 직접 전시를 기획하고 큐레이터를 담당하며 마을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미마을 박물관인데요. 저희가 2021년 12월에 오픈을 했어요. 마을 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는 대전에서 처음이고요. 전시를 직접 하는 거고요. 이 박물관을 기본으로 해서 이 주변에 마을 여행을 함께 기획하는 것까지가 저희 박물관이 하는 일입니다. 바로 마을의 돌장승을 와서 보실 수 있는 마을 돌장승전 을 하고 있고요. 그 바위구멍을 모아서 전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전시인데 꼭 보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전의 마을 돌장승과 바위구멍 특별 전시는 옛날부터 우리 삶과 함께하며 숭배했던 돌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에 남아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이번 전시를 통해서 대전의 돌문화유산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한번 와봤습니다. 와봤더니 돌에 대한 이렇게 문화가 많은지 역사가 많은지 몰랐습니다. 여기 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배울 게 너무 많고 젊은이들도 와서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고 돌에 대한 문화를 다시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장승이란 마을이 지킴이로서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고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 역할을 합니다. 나무나 돌을 다듬어 만든 사람 모양의 형상물로 마을이나 절의 고개 등지에 세웠던 일종의 수호신이며 마을 사람들은 이를 신성시하여 제사를 지내거나 정성을 드리는 신앙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동구 비룡동에 있는 천하대장궁과 지하 여장군은 문관석형의 남장승과 고운 미소를 띤 여장승으로 200여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전해지며 음력 정월 14일에 장승제를 지내고 집으로 만든 오쟁이 떡과 과일 등을 넣어 목에 걸어둔다고 합니다. 국립민속박물관과 대전시에서 모형을 만든 표준 장승입니다. 대전에는 50여 곳의 바위구멍이 있는데 대전문화유산 올림은 우리 고장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인식하고 바위구멍 연구 모임을 만들어 대전 바위구멍의 역사를 기록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마을 역사의 흔적을 만날 수 있는 공간들이 지나간 시간과 마을 주민들의 일상이 모여 불안과 긍지를 갖고 대전의 자랑으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CNB 시민기자 홍양숙입니다. 이곳은 대전 최초 주민주도형 마을 박물관이죠. 주민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공간인데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또 역사 문화를 되살리고 함께 공유하는 활기 넘치는 공간이라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CNB 시민기자단은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입니다. CNB 시민기자단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지역 소식을 종합해 전해드린 CNB 대전 세종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생생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시민기자로 활동할 수 있는 CNB 시민기자단이 지역 곳곳에 일어나는 일들을 직접 취재해 전달해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은 아래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